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저희 농장에 오늘 되게 반가운 손님 오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6월달인가 그때 제가 그 남양주에 가서 우리 요리구단 보현스님 댁에 가서 콜라보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와! 짝짝짝짝짝. 아, 박수소리 막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스님께서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저희 농장에 한번 구경하고 싶다래 갖고 그래서 여기 농장에 오신 김에 여기 샐러리하고 여기 적치커리 있거든요. 여기 적치커리가 저기 그 약간 쌉싸름하고 네. 쓴맛이 있는데 근데 쌉싸름하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저기 민들레 아 맞아 민들레랑 비슷해. 민들레랑 비슷한데 민들레보다 쓴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는 민들레 약성은 민들레나 적치커리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민들레 같다. 네. 아, 그러면 이거 적치커리 같다 뭐 하시려고? 아 그 민들레처럼 네. 이제 그 김치를 담으려고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솔바이농원 온 이유가 네. 적치커리를 공수를 받으려고 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민들레가 요즘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없죠, 잘. 네. 그래서 민들레는 이제 가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적치커리가 효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 없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치커리를 김치를 담아놓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서 부추하고 적치커리를 공수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 농장 부추도 조금 있는데 많이는 없어도 네. 그러면 그냥 샥 빼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여기 이제 샐러리. 아, 지난번에 우리... 샐러리 한번 네, 네, 김치 담으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샐러리 네. 통통한 거, 그 네. 짜갔지 하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 사가사가사. 사가사가고, 그 느끼한 거 먹었을 때. 네. 그거 먹었을 때 진짜 느끼한 맛이. 우리 사실 맛이... 고기를 잘 먹기 때문에 네. 그거 해서 같이 먹으면. 아, 근데 우리 이 그 보살이 네. 피자를 먹는데 네. 아, 느끼하다고 못 먹거든요. 맞아. 근데 피자 먹을 때 아니면 짜장면 먹을 때. 피클처럼. 네, 네. 네. 그게 너무 맛있대요. 아, 아 이게 지금. 작았을 때, 네. 우리 올 때는 저리 올 때는 좀 더 컸었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샐러리가 그 당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향이. 향도 그렇고, 아니, 예. 이파리도 생긴 것도 크고, 당귀 같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쪽에 한 번만 하세요. 많이 심었네. 예. 이거 완전히 샐러리 아주 농원이네. 샐러리뿐만 아니라 네. 야채 가지 수가 한 15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비피해 때문에 아우 너무 비가 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물에 다 잠겼었어요. 이거 그래도 네. 어떻게 온전하게 잘까지 이거 농사짓기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가까이 와도 돼. 아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니네. 이거 하나하나 따서 요쪽에 떴다면 되겠다. 요쪽에 좀 크네. 그래도 저쪽에는 좀 많이 땄나 봐. 그러네. 어떻게 네.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밟고 넘어가요? 이렇게 밟고 그래 여기 앉혀 계시고 할 때는 이거 좀 제가 이제 요리는 제가 스님한테 배우지만 이거 쌈 따는 거는 또 제가 이거 어떻게 따야 돼요?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게 요쪽 더 와도 돼. 요게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살살 돌리면 돼요. 돌렸다기? 예. 예. 이렇게. 이거 돌렸다기 하면 되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밑에서 살짝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민들레하고 똑같으네. 네, 비슷해. 맛도 쓰고. 예. 근데 맛은 어떤 맛인가 하면? 써요, 써. 아우, 써. 아우, 써. 쓴 게 약이다는 게 이게 딱 맞아요. 아우, 써. 아우, 써. 이거 예. 그거 민들레만큼이나 쓰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진짜 그 민들레처럼 그렇게 담아보진 않았는데 담으면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예. 틀린 거는 뭐가 틀리냐 그러면 민들레는 딱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아 이건 진짜 거의 안 나 조금 나오네 조금. 예. 이거는 약간 나와. 아, 약간 나와. 근데 약성은 민들레가 더 세다는 거겠죠? 그렇겠다. 왜냐면 이렇게 딱 자르면 민들레는 하얀 진액이 나오는 거는 항암 효과가 좋다 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약간
그 민들레하고는 조금. 근데 그 근데 쌈채소도 네. 민들레만큼이나 가격대가 나가죠? 들하나요? 그거보다 들하죠. 민들레는 귀하죠. 그래서 내가 거죠. 민들레가 귀해가지고 네. 지금 쌈채소로 김치를 담을까 하고 지금. 아. 왜냐면 요즘 배추 김치를 담지 못하잖아요. 배추 비싼데다가 아니 물로 또 물러 물르고 썩어가지고 네. 네 맞아 맞아 왜냐면 그 배추를 어떻게 구입하면 네. 절반은 버려야 되니까 아 그 정도예요? 네 요번에 제가 그 배추를 구입했거든요 우리는 다락시장에서 네. 직접으로 직송해서 오는데 네. 아 배추를 60포기 오는데 네. 30포기도 못 담았어요 버리고 다 버리더라고 야, 60포기라 해도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근데 네. 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너무 아까워. 네, 그래서 추석 때까지는 이거 배추를 버려... 못 담겠구나. 네. 어려워서. 네. 아, 가격을 떠나서. 아, 너무 버리는 게 많아서. 버리는 게 많아서 아까워서 도대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배추 김치는 못 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김치를 지금 당분간 저기 추석 때까지는 수습하고 다른 걸로 대처.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바이님 생각을 했지. 아, 거기 가면 뭔가 아니 치커리가 있을 것이 아니 이거 이런 적치커리. 적치커리가 있을 것이다. 예, 예. 왜냐면 치커리는 제가 먹어봤거든요. 예. 그리고 또 김치도 담아봤고. 예. 그래서 여기 가면 있으리라. 그래서 꼭두 새벽부터 지금 잘 하셨네. 예.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서 네. 일단 김치 대용으로 그러면 입맛 없는 사람들 지금 딱 이거를 부추하고 네. 이거를 이대로 담으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 아. 이게 김치를 담으면 살짝 절여야 되는데 숨이 딱 절여버리면 아 그냥 확 쪼그라들었고 쪼그라들고 엉켜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아, 아, 아. 그래서 부추를 같이 곁들여서 담는 이유가 네. 그래야 부추하고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 그 먹기가 좋아. 아. 이것끼리 딱 붙여버리면 양념도 안 들어가지만 이게 너무 써. 그러니까 부추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야, 그래 저도 이제 그러면 저도 김치를 음식점을 저도 뭐 오래 했기 때문에 한 15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고깃집 할 때 김치 겨울에 이제 가을에 이제 김치를 하면 보통은 1000포기 정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막 배 갈아 놓고 양파 갈아 놓고 뭐 진짜 그렇게 많이 담았었는데 오늘 또 저도 이 적치커리 갖다가 또 민들레처럼 김치를 네. 한번 이번 주에 근데 한번 담아봐야 되겠어. 이거 따는 것도 장난 아니네요. 저는 이제 직업이 이거 담을 때 딸 때 예. 금방 이렇게 땁니다. 이거 금방 안 따지네. 응?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네. 그리고 이게 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 그러면 이렇게 굴리는 거. 네? 굴리는 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거. 부르마 뒤에 엉덩이. 응. 근데 이제 이게 이동을 자주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네. 울퉁불퉁하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쌈채소라는 게. 여름에는 하우스 안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참. 근데 네. 이렇게 따보니까 그 하얀 진액이 네. 그 저기 민들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하얀 진액이 많이 나오네. 바로 봤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씩 나오죠. 근데 김치 담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기대되는데. 네, 진짜 맛있어요. 저는 민들레보다 네. 요거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민들레보다 덜 쓰잖아. 민들레는 이건 더 써. 그러지. 제가 이거 스님하고 보현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쌈따보는 게 이거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리고 또 현지에 와 보니까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잘못 따면 내가 그 싼 채소를 안 따봤으니까는 망칠 수 있다 이거. 그래도 여기는 이제 체험을 해요. 만약에 이제 뭐 쌈을 직접 여기 농장에서 따고 싶다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오셔가지고 쌈을 따서 직접 만약에 적치거리를 좋아한다면 적치거리를 많이 따고 상추를 좋아한다면 상추 케일을 많이 딴다면 케일만 따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거 괜찮네. 그리고 이제 돈은 그분들이 와서 딸 때는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은 이제 다 그렇게 해요. 저울 밑에 알아서 돈을 넣고 이렇게 그람수를 재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저녁에 이제 저울 밑에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돈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네, 관계없어요. 따가고 싶은 사람은 네. 그냥 저울 밑에다 돈만 넣고 네. 무게 재서 무게 재서 네. 그 저기 눈치껏 돈을 넣고 가면 되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쌈값 비싸고 막 그럴 때는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지금도 관계없는데 겨울에는 이제 하우스가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일부러 고기 먹으러 오고 막 그런 분들이 쌈 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 보면 주말에 그 저울 밑에 이래 보면 십몇만 원 막 그렇게 들어있어. 진짜? 예. 이야 그 꽁돈이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건비 안 드리고 꽁돈이고. 그 꽁돈이지.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직접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은 체험비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신선한 걸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케일을 좋아한다면 케일을 갖다가 또 많이 따가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적생채를 좋아한다면 적생채를 많이 따가고 그런 식으로. 완전. 네. 그 저기 뭐야 또랑치고 가지 닦이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서로 윈윈 하는 거야. 네. 괜찮네. 네, 그거 괜찮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농장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따가셔도 그러면 괜찮아요. 네. 저도 오늘 따가면 네. 그 저울 밑에다가 돈을 놓고 가야 되나요? 아, 예, 뭐 그렇게 하셔도. 근데 그래요? 굳이 받아야 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건 내 마음이겠죠. 저울에다 놓고 가면 놓고 가는구나 하고 그냥 가면 그냥 가나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 예. 그냥 가면 이 저 양반이 왜 저울 밑에다가 거시기를 안 놓고 가지? 그러면 안 모를 것 같은데. 그 오늘은 적당히 따가고. 예. 그 택배를 좀 보내주실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따면 그 한번 가서 저기 할 수 있을 그리고 이거 또 데쳐서 이거 살짝 무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쌈 좋아하시 저기 이제 그만 따시죠. 이제 더 욕심나고 욕심나니까 하나라도 더 따가고 싶네. 제가 따놨으니까 요거 정도면 한번 제가 근데 손이 금방 망가져. 이건 손이 망가지네. 네. 이거 손이 금손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저기 뭐야 필요하다 그러면 네. 조금 택배를 좀 바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바빠서 이제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제법 금방 많이 탔네. 이거 한 박스도. 근데 저는 빈손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봐. 내가 따는 건 3분의 1. 여기는 이렇게 많이 따잖아. 그러니까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차이 나죠? 이렇게 많고 찍고 근데 저는 이거밖에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께서 우리 보현스님께서 저희 농장에 찾아주셔서 아주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김치 진짜 적치거리를 맛있게 담으셔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